가사시로 변한 할머니의 구성진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그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굴곡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 가슴 한쪽이 짠해지는 말이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사용한 이 주마등처럼, 이건 무슨 뜻이죠? 네, 주마등은 달릴주, 말마, 등불 등 무엇이 언뜻언뜻 빨리 지나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역이 어디서 생겨난 말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정월보름날 격인 중국의 원소절에는 각양각색의 등을 다는 풍습이 있는데요. 그때 등의 바깥틀에 종이나 천을 붙이고 중간 틀에 말이 달리는 그림을 붙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림을 붙여서 주마등이 된 거로군요. 이렇게 만든 등 밑에서 촛불을 밝히면 등 내부의 공기가 대류현상을 일으켜 중간 틀이 돌아가는데요. 촛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말 그림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게 저 등에서 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나왔죠? 네, 말 그림이 워낙 빨리 돌았기 때문에 여기에 유래해서 세월의 빠름이나 어떤 사물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주마등입니다. 시간이나 사건이 빠르게 변하여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중국 고대 시절 만들어 달았던 등에 붙여진 말 그림이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여 그 모습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 이 갑자기 말이죠. 이 저의 전성기가 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아, 옛날이요. 그리우세요? 네. 맞습니다. 추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죠.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면 제2의 전성기도 반드시 올 겁니다.